안 되겠대요. 아,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안 되겠어? 안 되겠대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안 되겠어? 많이 물어봤어. 야, 그만 물어봐야지. 그래서 보니까 또 보는 분들이 아, 저 사람 나쁜 캐릭터에 집착하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나 이관왕이네요, 이관왕. 네, 예, 오늘도 제가 또 늑대소년 개봉 이후에 출연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 나쁜 남자 이미지가 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 마음이 편치는 않고요.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또 쟤야? 이제 아예 막혀버렸어요, 이제. 지윤 형도 봤어요, 늑대소년? 저는 두 번 봤어요. 네. 아, 두 번이나 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오늘 출연하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이 그냥 그 역할 그대로실 줄 알았는데 너무 순진해 보이시고 저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치. 혹시 미나 씨 늑대소년 봤어요? 저도 두 번 봤어요. 여자들은 뭐 정말 감동했고 역시 이미지는 나쁜 놈. 지금 그래서 관객들 반응이 어땠어요? 부산 국제영화제 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그 특히 부산이고 지방이다 보니까 리액션이 지금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 이상으로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 보시면서도? 네, 중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기 나오면 눈 막 하트 뿅뿅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맨 처음 등장한 게 껌을 씹으면서 이대팔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걸어 나와요. 네네. 이사, 어르신이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콧방귀를 끼고 안 도와주지. 가요. 그걸 보자마자부터 싸해요. 막 이러다가 저 나오면 그러다가 문세 이사를 다니면서 실제로 보시면은 영화 보시는 내내 굉장히 미우셨죠. 뭐 남은 팝콘이라도 저한테 던지세요. 이러면 제가 그 농담을 계속 건네고 이러면은 좀 편해하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뭐 제작진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요? 아, 그 한 가지 불만이 있는데요. 불만이요? 그 두 분 MC를 위해서 제가 동동송이라는 그 강심장 CM송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 노래가 뭐 어떤 건지 다시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들려주세요. 아, 욱하지만 사랑스런 이동우 나요 병택의 그 1인자 신동엽 예! 스타들의 감동 토크 강심장 러브 강심장 강심장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은요 한 소절 딱 들으면 그 다음 멜로디가 이렇게 떠올라요. 많이 뭐니뭐니 해도 CM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독성이라고 그렇죠. 제가 그 같이 작곡 공부하는 작곡하는 친구들이랑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같이 보면서 그 저 작곡하면서 도와줬던 친구들이 너무 기대하면서 자기들 이름도 있을 거야 이러면서 봤는데 이름도 없고 그리고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작곡가가 누군지 뭐 이지훈 정수민.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방송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광고 나올 때 그 노래를 또 깔아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강심장 마지막에 상품 소개할 때 그때 이제 저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백지영씨가 쏙 들어오시네. 예. 나쁜 남자에다가 그 집착남에다가 오늘은 약간 쪼잔함까지 보이시네. 에이, 안세영씨. 스님 맞잖아요. 드라마의 제왕에서 예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후지미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신노 카마이 아키코토 도모니 데스네. 혼돈이 우측이시다스네. 안녕하세요. 일본 옆에 후지미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나라고 불러주세요. 미나 씨. 예. 아, 예. 사실 미나 양이요. 일본에서 활동할 때부터 쭉 저는 지켜를 봤는데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먼저 88년생입니다. 네. 26살이고요. 벌써 동생이네. 일본의 빅스타죠. 사토 다케로, 미우라 하루마와 드라마를 찍었고요. 동방신기 일본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요. 그리고 대세 송중기 씨와 CF도 찍은 정말 스타 중에 스타, 킹 중에 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 킹. 어, 정말 후이지미나 스키데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드라마의 제왕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오디션을 보고 드라마의 제왕도 출연하게 됐어요. 아.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 어떻게 배운 거예요? 얼마나 배웠어요? 처음은
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했거든요. 왜 제가 왜 한국말을 선택